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이고요. 오늘도 사장님께서 가시가 아름다운 실생선인장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선인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는 거를 부탁드려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저는 오늘도 예쁜 선인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연보랏빛 꽃이 아주 예쁜 실생 자성환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이 엄청 빨리 품절됐었는데 요렇게 사장님께서 다시 준비해주셨어요.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연보랏빛 꽃을 아주 사랑스럽게 피우는 선인장이고요. 몸체 비에 꽤 큰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에요. 실생으로 자라서 가시도 되게 예쁘고 몸체도 튼튼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실생 자성환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드디어 명석한 꽃이 피었는데요. 아주 탐스럽고 예쁜 보랏빛 꽃을 피었어요. 노란 수술도 아주 예쁜 아이고요. 요 아이들도 실생 소형 선인장인데 꽃은 꽤 큰 아이들을 탐스럽게 피워주더라고요. 꽃송이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막 5송이, 6송이씩 달려있어요. 이 아이들 이번 주면은 꽃이 다 피어버릴 것 같아서 명석한 꽃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실생 소형 선인장 명석한은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커다란 선인장들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큰 아이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 아이들 황채옥 선인장인데요. 가시가 너무 예뻐요. 실생으로 자라난 아이들이어갖고 몸체도 아주 튼튼한 예쁜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에요. 하얀 요 솜도 매력적인 아이들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큰 아이는 10만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5만원이에요. 빨간 가시가 아주 포스있는 선인장인데요. 적자 황금관이라는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가시가 진짜 멋있거든요. 요렇게 가시도 멋있는데 요렇게 독특한 꽃이 피어요. 노란색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요런 꽃이고요. 아직 안 핀 꽃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도 조금 있는 아이들이고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어가지고 가시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가시가 멋있는 적자 황금관은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가시가 너무나 멋진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들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노란색, 황금색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고요. 실생으로 길러져가지고 가시가 진짜 튼튼하고 너무 예뻐요. 가시 자체로도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 가격은 5만원씩이에요. 요렇게 옆에서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래된 가시는 요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노란 가시가 예쁜 금관용 선인장은 5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가시가 너무나 예쁜 선인장인데요. 단자금호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별처럼 예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고 화자도 너무 예쁜 선인장이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싱그러운 연두빛, 초록빛이 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도 오랜 시간 실생으로 길러진 선인장이라고 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멀리서 봐도 예쁜 우리 단자금호 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가시가 너무나 예쁜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능파 선인장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별 같은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도 실생으로 오랜 시간을 공들여 길러진 아이들이어갖고 아주 예뻐요. 통통하고 능선도 예쁜 아이들이고 가시가 너무나 매력적이랍니다. 우리 실생 능파 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실생 무소옥 선인장이 오늘 예쁜 꽃을 보여줬는데요.
노란 수채화처럼 여리여리한 꽃잎을 가진 꽃이에요. 안에 있는 빨간 암술도 너무 예쁜 꽃이고요.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 선인장은 실생으로 자라서 몸체가 울퉁불퉁 아주 예쁘고요. 가시도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실생 무속 선인장은 만 원씩입니다. 비에르키 선인장이 오늘 아주 귀여운 꽃을 피었는데요. 보라 색깔 깜찍한 꽃을 피워줬어요. 요 아이들 요 하얀 솜 안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꽃이 아직 안핀 아이들도 있고 하얀 솜이 많아가지고 꽃이 나오는지 눈치를 못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꽃을 짠 하고 피고 있더라고요. 가시도 예쁜 아이들이고 몸체도 예쁜 색깔을 가진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길러진 비에르키 선인장은 만 원씩이에요. 불새처럼 강렬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있는 여여목 선인장이고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이렇게 달려 있고 몸체도 우동통하고 예쁜 연두빛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로 솟구치는 노란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꽃이 강렬하고 형광빛이 나는 여여목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우리 흑간자 선인장이 아주 귀여운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색감의 꽃을 피어요. 요 아이들 포스 있는 검정 가시에 요렇게 핑크색 꽃이 피우니까 더욱더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옅은 요런 투톤 핑크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가시가 굉장히 멋있고 꽃도 귀여운 흑간자 선인장은 만 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가시가 아름다운 선인장인데요.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은 보통 가시가 요렇게 단단하고 예쁘거든요. 몸체도 예쁜 아이들이고 꽃도 요렇게나 우아한 꽃을 펴요. 지금 활짝 피지 않았는데요. 약간 연분홍이 나는 그런 하얀 꽃이고요. 요렇게 피지 않은 꽃들을 많이 달고 있고 여기서도 꽃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시도 예쁘게 딱세 개씩 이렇게 났어요. 신기하죠? 우리 실생 마천용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요렇게 새처럼 아주 여리여리한 꽃을 피우는 수명환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오늘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줬는데요. 요 안에 있는 핑크색 암술이 아주 매력적인 꽃이랍니다. 빨간 가시도 매력적인 아이들이고 꽃도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실생 수명화 선인장은 만 원씩이에요. 예쁜 꽃동산을 만들어주고 있는 원령한 선인장이고요.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오밀조밀 귀여운 식구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예쁜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실생 원령한 선인장은 만 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하얗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실생 수려환 선인장인데요. 요 아이들 제가 꽃을 소개해드린 이유로 많은 문의가 있으셨다고 해요. 요 아이들이 워낙 소량 입고된 아이들이었고 빨리 품절이 됐다가 요렇게 또 소량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꽃을 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꽃이 진짜 예뻐요. 실생으로 길러진 수려환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길러진 아밀로사라는 선인장인데요. 요 아이는 두 개밖에 없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봐가지고 어떤 꽃이 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꽃이 피면은 제가 짧은 영상으로라도 올려드릴게요. 예쁜 꽃이 필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꽃을 달고 있는 실생 아밀로사 선인장은 2만 원씩이에요. 싱그러운 색감을 가진 기둥 선인장, 대봉용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어갖고 더욱더 예쁜 아이들이고 가시도 아주 촘촘히 이렇게 나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들 외두는 사이즈가 좀 있고 3두짜리 아이들은 조금 작은 아이들이에요. 원하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똑같이 만 원씩이에요. 요렇게나 예쁜 색감을 가진 대봉용 선인장이에요. 짠! 푸른색 몸체가 멋있는 액명원 선인장도 재입고가 되었어요. 요 아이들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요렇게 예쁘게 준비해 주셨답니다.
몸체 색감이 너무나 시원해 보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고요. 가시는 약간 하얀면서도 어두운 색감이 나서 되게 오묘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이 크면은 나중에 여기 화자 모자를 생겨갖고 아주 멋있는 모양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생 액명호원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자왕아 선인장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노란 꽃을 활짝활짝 피워주는 아이들인데 오늘 막 피기 시작해갖고 활짝 핀 모습은 아니지만요. 요 정수리에 있는 솜자리들이 다 꽃이에요. 꽃이 다 피면 엄청나게 멋있는 아이들이고 가시도 멋있고 포스 있는 우리 사자왕아 선인장은 2만원씩이고요. 요 아이들은 접목으로 된 선인장이에요. 사자왕아는 접목이 아니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요. 노란 꽃 피우는 사자왕아 선인장은 2만원씩입니다. 자, 여러분, 요 아이는 나름 희귀한 선인장인데요. 생긴 거는 비아옥 선인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얀 꽃이 피는 비아옥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특이하죠. 여기 보면 약간 하얀면서도 노란빛이, 연두빛이 돌기도 하는 그런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에요. 비아옥 선인장인 만큼 많은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희귀템이어가지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흰꽃 피우는 비아옥 백화는 3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들어온 아성한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도 실생 소형 선인장인데요. 요 아이들은 민트색 몸체에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게 아주 매력적이고요. 가시가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가시가 길게 위로 쑥 꽂히면서 나는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예쁜 꽃도 피는데 오늘은 활짝 피지 않았네요. 요 아이들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요렇게 어렵게 준비해 주셨어요. 실생 소형 선인장 아성아는 2만원씩이에요. 실생으로 길러진 아주 작고 귀여운 소형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사동이라는 선인장인데요. 가시가 아주 예뻐요. 능선도 예쁜 아이들이고요. 가까이 볼수록 너무 귀엽고 예쁜 선인장이에요. 요 안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이제 꽃 피려고 솜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들 실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어갖고 가시가 너무 예뻐요. 짱짱하니 많은 능선을 가진 사동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어두운 몸체가 매력적인 실생 소형 선인장, 즐극화한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은 요렇게 능선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인데요. 하얀 점들이 예쁘고 검은색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실생 소형 선인장이어갖고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오밀조밀한 능선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즐극화한 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가시가 너무나 멋진 군봉옥 선인장이 이렇게 입고되었는데요. 요 아이들은 딱 두 개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가시가 엄청 신기해요.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막 길게 길게 자라나는 아이들이고요. 몸체는 반야하고 비슷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 가시가 나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도 실생 군봉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몸체도 멋있고 가시도 멋있는 실생 군봉옥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빨갛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우리 둥근 로비비아가 드디어 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꽃몽오리를 가지고 있고요. 가시도 예쁜 아이들이에요. 로비비아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이 아이는 둥근 로비비아로 부르기로 했어요. 가시도 예쁜 우리 둥근 로비비아 실생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우리 취향간 선인장도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요렇게 우동통하고 멋있는 가시를 가진 실생 취향간 선인장이고요. 요렇게 흰 꽃을 피는데요. 요 핑크꽃 나온 애도 있어요. 요 아이는 살짝 핑크색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색깔의 꽃이 피나봐요.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란 아이들이고 꽃이 엄청 요렇게 많이 나와요. 몸체도 우동통하니 예쁜 우리 취향간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요 길쭉한 선인장은 저도 처음 보고 영상에도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로단타라는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요렇게 끝에 와가지고 아주 귀여운 꽃을 피우거든요. 요렇게
신기한 꽃이죠. 요게 꽃이에요. 요 사탕 같은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마디마디 자라요. 요 마디에서도 꽃이 피는 신기한 실생 선인장이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커서 배송은 안 되고 여기 조금 짧은 아이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 30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길쭉길쭉한 선인장이고 되게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자라면서 이렇게 마디가 생긴다고 해요. 귀여운 꽃을 피우는 로담타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백자백당 꽃이 오늘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었는데요. 해질녘에 이렇게 피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주 새하얀 꽃을 피어가지고 소중한 꽃이고요. 이 아이들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예쁜 꽃 때문인지 많은 사랑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제2꽃이 된 백자백당이고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이렇게 물고 나오고 있답니다. 흰 꽃이 아름다운 실생 백자백단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예쁜 꽃 피우는 자성환 선인장, 가시가 멋진 능파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알려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인장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돌아올게요. 안녕.